어렸을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에 친구들은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가끔 예기치 않은 일들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울에 깊이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 슬픈 순간에 항상 저를 버티게 했던 생각은 이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공책인데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저만의 자존감 높이기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던 게,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만큼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알아보고, 나름 정리해서 조금이나마 팁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딱세 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에 친구들은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깊은 관계로 발전한 지인들에게는 모든 걸다 퍼주는 정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챙길 필요가 없어 딱히 힘들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하지 않게 돼서 인생이 나름 무난하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많이 친했어도 지속적으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람은 결국 연을 끊었습니다. 그 관계를 꾹 참고 이어가도 망가지는 건 자존감, 그리고 얻는 건 스트레스뿐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연을 끊고 정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남이 아니라 나를 위주로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좋으면 상관은 없지만 주변 눈치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빨리 끝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끔 예기치 않은 일들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울에 깊이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 슬픈 순간에 항상 저를 버티게 했던 생각은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 과거의 나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런 시련이 있었고 그런 일들로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잘 버텼다는 감정이 되살며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다시 시련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메모장 활용입니다. 제가 평소에 버킷리스트나 스케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냥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공책인데,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일 저를 칭찬하는 짧은 일기를 메모장에 적어요. 물론 처음에는 귀찮고 자주 까먹는데, 그래도 쓰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하나라도 자신에게 칭찬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오늘 하나라도 알차게 하루를 보낸 것 같고 잘한 일이 생긴 것 같고 괜히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로 인해 매일매일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쏘야만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 그리고 꿀팁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별건 아니지만 가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따라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은 이미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이쁜 마음씨를 가진 자존감이 높은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남보다 자신을 좀더 신경 써주며 자신있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딱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힘들어도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물론 다음엔 조금 힘든 일도 있겠죠. 하지만 또 좋은 일이 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 힘든 이 순간이 나중에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 가봅시다. 우린 할수 있어요. 좀. 나 오늘 자존감에 관련된 영상 찍고 있거든? 자존감이 낮아서 힘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뭐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네.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여보 때문이야. 아, 뭐야, 아니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뽀얀쫑아에게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생겼다면 한 번씩 적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뽀얀쫑아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